여러분, 제가 왔어요. 네, 들리시나요? 죄송해요. 3분 늦었죠. 죄송해요. 제가 7시 50분부터 대기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시 잠깐 뭐 죄송해요. 제가 헤맸어요. 오늘 이렇게 늦은 점 죄송하고요. 아, 들리시는 거죠? 안 들리시나? 똑똑똑. 네, 들리세요? 아, 네, 이제 댓글이 올라오네요. 안녕 안녕 하시고요. 인사드릴게요. 호스트 댓글 EXID. 안녕하세요. 저는 EXID의 설지입니다. 네, 아, 제가 또 이렇게 늦어버렸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인 거는 다들 아시죠? 오늘 마지막 방송에 와주신 우리 레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늦어서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시간이 후딱후딱.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희 본가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번 주처럼 안 터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다시 보기를 했는데 진짜 렉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뭘 방송을 하는 저는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굉장히 많은 불편을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했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다들 인사해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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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콩 레고도 계시고, say 언니라고도 해주시고, 제 목소리를 또 걱정해 주시는 우리 레고도 있고, 어쩜, 우리 레고들 어떻게 이렇게 알지? 정말? 짱이다. 맞아요. 제가 지금 좀, 일부러 기침한 건 아닌데. 타이밍이 참. 아, 지금 몸이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호두염이라고 하는데, 몸살처럼 와갖고, 아,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습니다. 죄송해요. 또 제가 이렇게 감기에 걸려버렸네요. 맨날 우리 레고들한테 감기 조심하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됐네요. 저번 주에 이제 풍기에서 올라오면서 뭔가 장시간 운전이 무리가 됐는지 제가 저를 너무 믿었나 봐요. 그러고 바로 이제 목이 아프더라고요. 찬바람을 확 쐬면은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솔지야, 아프지 마세요. 언니, 저 며칠째 입덕했어요. 그러면 며칠, 몇 주, 몇 달, 몇년 이렇게 더 입덕해주시면 안 되나요? 솔지 언니, 안녕하세요. 솔지 is love. 감기는 잠으로 이겨야 돼. 네, 그래, 낮잠도 잤어요. 그리고 똑땅해. 장기간 운전해도 감기 걸리나? 아, 그게 이제 무리가 돼서 피곤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이제 예배 간다고 일찍 나갔는데 찬바람을 확 쐈는데 그게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누나들한테 응원해주고 힘줄 수 있어서 홍콩 레고들을 영원 응원할게. 아, 우리 홍콩 레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시마. 네. 앞시마는 뭐죠?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슬퍼요. 응원의 글 많이 해주시고 평생 입덕이야. 이런 글 보면 참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좋아요. 똘디 언니 보고 싶어요라고 해주셨고 청귤차 좋아해 주셨고 언니 얼른 완쾌하셔서 무대에서 봬요. 항상 동영상 찾아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목소리 너무 아픈 환자 같았나요? 네, 여러분. 괜찮으시죠? 제가 목소리 톤을 좀 올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올리면 덜 아픈 사람 같죠? 너무, 제가 12시 라디오 느낌으로 갔나 봐요. 아직 8시니까, 우리가 활기찬 8시니까 함께 신나게 한번 솔지의 보이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아, 저는 이 방송을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갈 예정이에요. 익룡? 익룡?
이거요? 네, 그쵸. 원피스 종지 1분 내고 박았습니다. 겨듀 입덕 한 달째예요. 하트 키득 감사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쭉 입덕해 주세요. 언니 아프지 말고 사랑해요. 언니 일부러 안 아픈 척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곧 엘리 생일이에요. 언니는 무슨 선물 주려요? 나의 사랑. 멀리지만 이탈리아. 항상 응원을, 아, 이탈리아에서. 정말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짧게 해요. 괜찮습니다. 저 너무 괜찮아요. 목소리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저 진짜 괜찮아요. 아, 아이시대로요. I love you.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갓솔솔지 인정? 인정. 동의? 보감? 아, 나 이거 보감이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그, 동의보감에서 동의한다는 보감이구나. 아, 정말. 기똥차네요. 네. 똘디는 때우가 묻었, 아,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해드릴까요? 그, 정말, 우리 멤버들이 싫어했었는데, 똘디는? 반전은 때우가 우더자고 우더 쫄지는 아 그래 여러분 지금 옆에 제 친구가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제 방송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쇼파를 막 주먹으로 치면서 저의 이 성대모사를 보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레고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되네요. 다시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아, 네. 말째는 때우가 무서워. 무섭다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친구 무슨 소리 다 들렸대요. 오늘 저희 집에 방문한 친구는 박진하 양입니다. 네, 이 친구도 간호사죠. 근데 아직 저에게 주사를 놔주진 않았어요. 방청객 소리 질러! 네, 해주셨고요. 연습하셨나봐요. 더 업그레이드 됐네요. 아, 연습 안 했어요. 이런 거는 계속 연습할수록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습을 처음에만 좀 해보고 많이 하면 안 돼요. 솔직히는 어쩜 귀여움이 묻어나오나요? 완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나누 사랑해요. 나누 사랑해요. 또 깜짝 게스트. 네, 오늘 게스트죠. 문윤주 씨. 의는 기억하시네요. 연주 씨는 지금 아마 불금이니까 다른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친구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언니 완전 귀여워. 친구분 개인정보 보호하셔야죠. 이름만 공개했는데요, 뭐. 괜찮아요. 귀여워요. 잊을만할 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뭐예요? 글쎄요, 저뭐 할까요? 저는 아마, 교회에 있을 것 같은 예감,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가족과, 네. 그리고, 레고 프롬 베트남. 러브 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아, 이렇게 또 우리 함께 즐겁게 오프닝을 해봤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너무나 아쉽게도 솔지의 보이스가 막방입니다. 두둥! 네, 막방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쉽죠? 아쉬운 분들 소리 질러! 더 크게, 더 크게! 아,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아, 많은 이런 함성 소리가 저에게 참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아, 네. 네. 돌쟁이 보고 싶어요. 보이스는 오늘까지요. 네, 아, 모르시는 팬분들이 계시는데, 솔지의 보이스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저희 멤버들이 방송 활동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솔제 보이스도 방송 활동을 하는 동안, 네, 하기로 했던 방송이어서 이번 주가 막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주 차에 솔지의 보이스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우리 또 다음에 더 좋고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면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지 말고 즐겁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후엘레게게게레아 너에게게게 가고 싶구오 너는 개성. 네, 스페셜로 다시 해요.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좋죠. 네, 싱가포르 레고 많이 사랑해요. 저도 우리 싱가포르 레고들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아, 너무 죄송해요. 얘가 눈치 없이 기침이, 아, 목이 너무 간지러워요. 아, 죄송해요. 거의 뭐 방송사고 수준인데.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는 보리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마지막 주에 이제 또 친구들이 저번 주에 방송했던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네, 아프지 않는 게더 좋아. 죄송해요. 제가 아파버렸어요. 얼른 나아야죠. 얼른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기침하기 싫으시면은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목도 항상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야 되고, 물도 너무 찬물 많이 드시지 말고. 알았죠? 네. 약 먹었습니다. 네, 따뜻하게 어디가 아프지 마세요. 솔전이 보고 싶다. 진짜 마지막 캐나다에서 사랑해요. 어떻게 솔전이 수건 감고 올라가서 잘안 보여서 놓쳤어요. 따뜻한 수건 갖고 주무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세요. 네, 맞아요. 지금 안 그래도 목에 스카프를 이렇게 똘똘똘 감고 있어요. 방송 그만 그만 아우 그만할 수 없어요. 저 오늘을 많이 기다렸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원한 너였기에. 네, 오늘 방송 즐겁게 하고 싶어요. 네, 걱정시켜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술제 보이스에서 우리 멤버들이 했던 방송을 모니터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수! 제가 아이패드를 준비하고요. 자, 이제 화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오늘은 또 특별히 제 친구가 왔으니까요. 친구와 같이 한번 리액션과 모니터링 해보도록 할게요. 지나씨 준비됐어요? 아, 예. 같이 이렇게 우리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저희 팀과 관계가 없었던, 정말, 저희를 좋아하시는지조차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이제 저의 친구 한 명을 모시고,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중의 눈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효진 언니 그 박종 영상 올린 거 솔전이 웃은 소리 들린 것 같아요. 박종 영상이 뭐죠? 박종? 네. 자, 친구분 너무 귀여우셔요. 나우, 감사합니다. 대답이 아예였어. 네. 여러분, 화면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음중부터 해볼게요. 화면을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세팅이 된것 같고요.
오늘 이거 다들 아시죠? 음악 중심에서 우리 멤버들이 한 영상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다들 준비됐죠? EXID, 레고, 레고. 안녕. 사랑해요. 레고. 아, 정말. 아, 얘기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레고. 자, 우리 친구도 손. 사랑해요. 레고, 레고 이렇게 해야 돼요. 레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한 분을 입덕시키네요. 자, 시작할게요. 레고들. 와. 아, 좋다. 와, 진짜. 우리 레고들 진짜, 와, 응원 소리 정말 장난 아닌데요? 난리 난다, 난리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오지구, 지리구. 왜? 장난 아닌데. 너무 좋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인기가요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되셨어요? 네,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좋네요. 아, 한양 포니테일 많이 아니구나. 단목금이구나. 표정 좀 바뀌었어. 한이 잘 찍어주셨어요. 너무 이뻐요. 이쁘다. 엘리 참 이렇게 생머, 아이고 미안. 엘리 참 생머리가, 어머, 귀여워. 애기 고양이 같다, 엘리야. 오늘 의상 정말 머리 색깔이네요. 오늘 약간 고흥미가 있네요, 이 의상이. 이쁘다.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 고생하셨어요. 너무 이쁘네요. 이날도 화장 이렇게 했구나. 정말 참물 올랐어요. 아주. 어머, 혜린이 머리 봐. 바뀌었네. 나이 머리 이쁘다. 눈도 화장. 아유. 죄송해요. 화장도 좀 바뀌고 눈빛도 바뀌었어. 이쁘다. 느껴, 느껴, 지금. 정말. 와. 뭐야, 손가락 먹은 거야? 어? 잠깐만. 손가락 먹었어? 잠깐만. 아니요, 틀릴 뻔했어. 지금 움찔했다고. 귀여워. 뒤돌아있는데 무슨 표정일지 뭔가 제가 알것 같네요. 너무 귀엽다. 와, 정아 이 표정 요새 참 이거. 미쳤네요. 와, 우리 정아야. 탕탕. 봤어, 이거. 탕탕. 안 돼. 탕탕. 너무 좋다. 너무 잘 봤어요. 잠시만요. 자, 박수, 박수, 박수. 너무 좋다. 여러분, 우선, 우리 라디오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좋았고, 저의 우선 감상평은, 진짜 EXID는 섹시 뮤직이 맞네요. 섹시 뮤직을 해야 하는 것 같고, 너무 잘 맞는 옷들을 입은 것 같고, 뭔가 이번 활동에서는 귀여움을 도맡았던 혜린 양조차도 섹시 눈빛으로 이렇게 딱 바뀌면서, 이게, 혜린도 참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워낙 한이 양은 섹시 아이콘이고요. 그 자기의 맡은 바를 너무 잘해준 것 같고, 그리고 엘리 양도
카리스마, 섹시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매김을 원래 했었으니까 제 생각에 아마 독보적이지 않나 싶고요. 우리 또 엘리가 몸매가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지척. 네. 그리고 우리 정아 양은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제가 뭔가 박정아의 재발견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물이 올랐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붙었어요. 이게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하면서 달라요. 그 느낌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느낌과 이거 맞아 이 느낌은 참 다르거든요. 근데 정아 양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 전에 했던 정아 양의 표현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고요. 정말 맞는 옷을 딱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나서 뭐 워킹을 하는 느낌? 이런 게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정아가 여자가 됐네요. 네, 정말 정아가 여자가 됐어요. 네, 리즈 갱신했다고 말하고 싶죠, 저도. 네, 이제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투 버전 리액션 고고고. 역시 밝은 미래, 러브. 수투 버전도 있었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투 버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투 버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잠시 그러면 그 영상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얼른 찾아볼게요. 아, 그 전에 우선은 우리 일반인 게스트분을 한번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게스트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방송을 모니터링한 소감, 이제 모니터링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게스트분 우선 인사부터 드릴게요. 자,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광명 사는 박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진아 씨. 네. 진아 씨 오늘 이 방송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아, 솔지랑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아, 저랑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오셨다가 마침 또 제가 V라디오를 솔제 보이스를 하는 날이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거죠? 네. 우리 레고들에게 우선 한마디 해주세요. 가끔 이렇게 저의 공연을 보러 오셨잖아요, 네네네. 진아 양이. 예. 우리 레고들도 마주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구면이니까 예. 또 이렇게 친하게 뭐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의 어렸을 때부터 팬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반가워요. 아, 제 중학교 친구예요, 우리 진아 양은.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 네, 친구분 쏘리 질러. 네, 쏘리 질러라고 하셨고.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반겨주고 계시네요. 톤이 범죄자 인터뷰 톤이라고 톤을 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래요. 네, 친구분 귀엽다. 네, 이 친구 참 귀여운 친구예요. 같이 있다니 부러워해주셨고, 친구분 쏘리 질러 했고요. 저녁 먹으러 왔다 게스트 초청. 솔지야 삼겹살 먹자. 저는 오늘 양꼬치를 먹을 생각입니다. 웃을 때 비슷해요. 네, 맞아요. 오늘 입적한 지 3주년이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희 방송을 처음 보셨죠?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예예예, 예. 모르고 계셨지만 네,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네. 이번 거 열자마자 네. 바로 봤죠. 아, 정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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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예. 방송을 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케이블 먼저.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뭐 쇼츠 아니면 더 쇼를 보셨겠네요. 아, 네네네네.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오늘 무대가 정말 레전드다. 아, 음악 중심. 음악 중심 인정하시나요? 아, 혜린. 인정? 혜린님의 그 네. 얼굴 표정. 동의? 보가. 네, 혜린님이요. 혜리님의 표정이 농익었다. 아, 농익었다. 처음에는 약간 뭐랄까 약간 귀여운 맛이 있었다면 지금은 네. 섹시하다. 아, 섹시하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정화님은 처음에도 네. 섹시했지만 지금은 내 거다. 완전 얼굴 그 완전 섹시 내 거다. 내 거 하자. 이 섹시 내 거 하자. 내 거다. 와, 네. 장난. 와. 지렸다. 지렸다. 아, 지렸다. 네, 우리 진아 양이 지렸다고 하셨고요. 아, 지렸다. 네. 그리고 하니님은 원래 지렸다. 네. 미치겠다. 하니님은 원래 지렸다. 네, 그리고요. 에리님은 네. 아, 몸매가. 네, 몸매가. 와, 근데 여기서 네. 솔지가 있었으면 아, 더 지렸겠다. 이 정도. 아, 뭐 그 정도. 아, 와, 정말 그리고 아쉽다. 네. 이게 맞아. 아쉽다. 아, 뭔가 우리 레고들과 같은 마음일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아, 다 웃고 계시네요. 아, 진아야, 야, 너 방송 잘하나 보다, 야. 좋다, 야. 신문선 성대모사 중이네. 친구분 계
개구멍이에요? 원래 오지고요? 아 미치겠다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이 친구가 목소리가 원래 약간 에 이게 있어요. 이게 살짝 있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랑 중학교 때부터 노래방을 매일매일 5,000원씩 내면서 매일매일 가서 같이 노래를 했던 친구 중에 하나죠. 아니 거의 독보적이었죠. 네 너무 웃겨요. 방송 지약의 고수 아닌 방송 고수신의 덜덜덜 지리고요. 일타 강산 목소리 시스터진 것 같아요. 웃긴다.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신문선 아 꼬리에요. 네네 그러네요. 웃기다. 아 그 왜 네, 끝이세요? 네, 그럼 이제 수투 영상 볼까요? 아! 기다려지네요. 아, 저도 네, 보고 진행까지. 싶어요. 아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웃기다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수트 영상 찾았으니까 천만 공약. 와 천만 공약. 어 잠시만. 아니. 어머 웬일이야 얘네 뒷모습 진짜. 아 정말 진짜 레고도 너무 좋겠는데. 자 나중에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아 레고들이 진짜 좋아했겠다. 어 희연이 머리 잘 묶었어요. 또 수트에 머리를 묶어야죠. 와우. 아 좋아요. 오 넥타이는 진짜 아버님 넥타이인가요? 오 정말 제대로 느낌 살렸네요. 아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있으면 일이 가능한가요? 뭐야? 어머 뭐야? 어머 웬일이? 어머 여러분. 여러분 꺼졌어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방송 사고. 삐뽀. 제가 잠시만요. 자,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로 같이 해요.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방송사고 죄송해요. 오우 좋네요. 아주 좋아요. 이건 우리 봤던 거죠. 아 이뻐요. 아주 이뻐요. 여기 참 익숙한 곳인데요. 저희 연습실이거든요. 화면이 조금 해졌죠 여러분. 죄송해요. 쪼꼬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라함 그 자체. 그러니까 나를 더 미치게 만들지 마. 어우 좋아. 아주 좋아. 제 목소리 나오고요. 어우 나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쵸 여러분. 너무 아쉽네요. 저도 스트팔 참 잘 봤는데 아쉽다. 달달달달. 아 여기에 또 우리 레고 응원이 빠지니까 참 아쉽다. 혜린이 다리가 진짜 많이 가늘어졌다. 와우! 야, 아, 이 새끼, 좋았어. 아, 이거 한 번 더 보고, 봐요. 아, 역시. 아, 아니요. 아, 실망시키지 않아. 아, 이거 좋아. 와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아. 어우 아이고
섹시 섹시 요소 섹시. 근데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거 찍을 때 카메라를 찍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어쩔 때 되게 민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하고 또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 그 제스처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나름 재밌을 때가 있는데 아 제가 나중에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이게 은근히 재밌거든요. 어우 좋아요. 잘 어울린다. 이것도. 우리 멤버들이 또 팔다리가 길어서 이런 슈트 입으면 빨이 잘 맞거든요. 사실 혜린이도 큰 키인데 저희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이 다 비슷비슷하게 커서 혜린이가 작아 보이는 거. 결코 작은 키가 아닌데. 아이고 궁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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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둥이. 아 좋네요. 아 오오오오오 깜짝아 나 내 얼굴 나와서 깜짝 놀랐어. 아아어 죄송해요. 어 이런 잠시만요 여러분. 아 자 이제 라디오로 바꿨고요. 아 이제 편하게 방송할 수 있겠네요. 궁둥이 궁둥이. 아 너무 잘 봤어요 이게 수트.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한 공약이지 않을까요? 아 너무 잘 봤어요. 이제 이번 주에 남은 방송 인기가요가 마지막 방송인데 음악 중심 인기가요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파트 체인지 봤지요? 파트 체인지는 저번 주에 봤습니다. 네, 이미 봤고요. 이제 댓글 한번 봐볼까요? 캡처했어요. 제발 지워주세요.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못 봤어요. 솔지 오랜만이에요. 네, 정진호 씨 반갑습니다. 안녕 멋있다 방여. 파트 체인지 보셨나요? 네, 봤고요. 봤어요 얼굴. 제 얼굴이요? 죄송해요. 파트 체인지 보셨나요? 아, 많이 물어보시네요. 파트 체인지는 저번 주에 봤습니다. 보다가 아마 방송이 렉이 걸리고 막 그래서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끊겼었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방송 사고 릴레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자꾸 죄송하단 말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해요. 이런 말 이제 안 하도록 제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지 하이. 아 장군 박사 하이. 키키키 기쁘다. 머리 묶으셨네요. 어 그거 다 보이셨나요? 아 웬일이야 진짜 창피해. 아 나 지금 머리 아래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묶고 잠옷 입고 아 우리 레고들이 사준 잠옷 입고 그 목에 스카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 자주 이러고 있긴 한데 정말 몹쓸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 또 했네요. 미안 미안 미안. 제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즘 애들 모른대. 넌 누군지 알겠어? 내가 누구 했는데? 리아? 어 맞아. 딩동댕. 미안 미안 내 가슴에 좀 아플 거야. 뭐가 미안한데? 맞아요. 한이가 한 거. 네, 맞아요. 아 너무 웃기다. 아 네 키키키 해주셨고요. 어머 여 언니 저 언니 12년째 팬이에요. 유니선 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를 12년째 팬일 수가 있죠? 제가 데뷔하고 나서부터인가? 그러네. 나 데뷔한 지 그렇게 됐어. 어머 어떡해. 어머 징그러워. 어머 웬일이야.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 우리 팬사인회 할 때도 그렇고 물론 우리 지금 레고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입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저의 2MB 때 앨범을 들고 와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되게 온갖, 그러니까 갖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노래를 하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또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뭔가 그런? 그리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생각? 사실 뭐 저도 다른 가수들을 좋아하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한 명을 그렇게 계속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물론 중간에 이제 다른 가수들 좋아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억을 해주고 뭐 찾아와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자, 2006년 영상 모니터. 아이, 조용히 쉿!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요. 제발. 하지 마요. 난 정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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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2MB 인사해주세요? 2MB 인사는 저희가 아이돌이 아니었어서, 뭐, 안녕하세요, 2MB입니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질문. I worry for you. Yeah, thank you.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왜 땡큐라고 죄송해요. 아,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쫄지 누나는 내년에 30살인데 기분이가 어떤가요? 저는 사실, 기분이 제가 30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전 지금도 제가 한 22, 23 같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막 얼굴, 몸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되게 20대 초반에 그 파이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30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옆에 한숨 소리 들리시죠? 이 친구는 벌써 30이거든요. 88년도 벌써 30. 이제 30 말고 벌써 30. 그리고 이제 31이 되는 거죠. 제가 배스킨을 사줄까 하고요. 배스킨 러브 잇 31. 귀엽고 깜찍하게 31. 아, 너무 웃겨. 아무튼 그런데 아 우선 다시 이제 우리 토킹 하기 전에 모니터링 한 거를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첫째 주 정도 이렇게 했을 때보다 제가 말했잖아요. 점점 더 자기호처럼 맞아질 거라고. 근데 제 예상이 맞았고 그게 더 너무너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멤버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같이 다섯 명이서 있었던 모습만 모니터링하고 보다가 낮밤 활동 때부터 네 명이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팬의 입장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우리 멤버들을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없는데 이렇게 네 명이 나와서 하는 게 신기하고 재밌고 뭔가 근데 이질감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우리 리얼리티 때 얘기했었지만 한참 되게 힘들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속이 많이 상했었죠. 근데 이걸 다시 조금은 이겨내고 나서 이제 우리 네 명의 무대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을 우리 멤버 친구들을 더 이렇게 세심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봐주고 싶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걸 보완하면 더 좋을지 우리 팀 자체가 이거 봤는데 나쁘다는 밤 때보다 이번 곡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저희의 그러한 모습과 그런 노래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다면 그런 곡으로 계속 인사를 드리고 물론 다른 느낌의 곡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도 다른 옷을 입은 모습도 좋아하시겠지만, 뭐든지 좋아해 주시겠죠, 우리 레거들? 근데,
그래도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은 기대해 주시는 것들에 우리가 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곡이 더 괜찮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무도 너무 좋았고, 곡도 좋았고, 멤버들이 잘해줬고, 잘 표현해줬고, 잘 불러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곡에 목소리를 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물론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고, 섹시 뮤직도 잘하고.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활약해주는 4명 덕분에 너무 든든했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고, 계속 그런 마음들이 계속 교차했던 것 같아요. 아, 애들 너무 잘한다, 이렇게 빠져있다가도, 내가 거기 없는 게 너무 아쉽다가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 활동 너무 고생 많았고, 모니터링,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지. 아무튼 오늘의 모니터링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이제 자기들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게. 그래서 농익은 그런, 크게 나오네요. 표정도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위아래를 엄청 많이 하고 나서, 눈 감고도 하겠다 했는데, 뭔가 그런 느낌에 더 계속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자고 싶은 거 다해. 아프지만만 사랑해. 나도 담비씨 사랑해요. 평생 패날레 응원할게. 아프지 마세요. 나도 포기 사랑해요. 바람의 기대 짱 좋아.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해요. 소리지 오래오래 함께해요. 언니 항해왕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항해왕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죠? 항해왕? 원피스인가요? 루피? 응? 그리고 우리 볼날이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천천히 와도 되니까 오래 봐, 우리. 아, 저는 진짜 이런 말씀 해주실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몸이 얼른 나아서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실 때, 사실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도,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얘기 함께 나누다가, 그럼 너 쉬어서 팬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그렇겠죠. 제가 쉬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기다려달라고 하기에는 죄송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레고들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어서, 뭔가 믿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빨리 나와서 돌아오라고 기다려주시는 팬들이 많아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야죠.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네요. 얼른 나와서. 얼른이라기보다 제대로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멋진 모습으로, 멋진 모습의 솔지로 다시 서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레고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드리죠. 어디 안 갈게, 솔지야. 언니가 있어서 살수 있어요. 언니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데 들어주시는 레고들도 있고, 저는 너무, 저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아, 그리고 한 번은 인스타 DM을 제가 잘안 보는데 보다가 저와 같이 갑상선 중에 안 좋으신 우리 팬분이 있었어요. 레고 팬분이. 근데 수술도 앞두고 계신다고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아픈 팬들 보면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아프다고 이렇게 같이 힘내자고, 아니면 힘내시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또 계시거든요. 근데 그중에 원래 우리 레고였던 팬도 있어서 제가 쪽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술도 잘 끝나셨으면 좋겠고 몸도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꼭 빨리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혜린이 기사 봤어요. 베트남 레고. 아, 그 베트남 레고 결혼하셨던 거 제가 혜린이 인스타를 봤거든요.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혜린이가 사랑이 큐피트네요. 저희는 솔진이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발라드짱 갑상선 맥스터 팬미팅 갈 거야. 정화가 이제 곧 24살이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네요. 맞아요. 와, 진짜 시간 빨라요. 정화가 진짜 24살이라니. 제가 24살 때 EXID에 데뷔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막 멤버들도 나이 많다고 막 놀리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도 뭔가 정화가 너무 어려서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나를 계속 나이 많은 애로 제가 너무 그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4살의 허술진은 너무 어리고 애기였는데 뭘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나를 그렇게 했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쉽죠. 너무 어리고 이쁠 나이였는데 난 어려하면서도 이제 동생 다 동생들이다 보니까 내가 언니여야 하고 언니처럼 해야 하고 뭔가 그런 뭐 압박감, 뭐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제 자신을 너무 못 돌봐줬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이라도 제 자신을 잘 돌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솔지의 보이스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트가 쭉쭉쭉 올라가요. 저 사실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트가 이렇게 많을수록 사랑을 많이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그런 거죠? 근데 벌써 지금 93만 1847개의 하트가 있어요. 짱입니다. 역시 우리 레고들은 저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주시네요. 근데 저는 원래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하트가 아니라 무한한 하트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들 이번에 덜덜덜 활동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쉬에서 1위를 한 것도 다 우리 레고들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고생한 우리 멤버들에게 저는 항상 미안해요. 좀 미안한 만큼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더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했고요. 우리 멤버들이 음악 중심 인기가요가 남았으니까 마머지 방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주 동안 솔지의 보이스를 사랑해주신 우리 레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셨고 솔지도 고생했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뭐가 미안한데. 네, 러브 하트 100만 갑시다. 100만이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어떡해. 미안해하지 마요. 하트 100만 거고 언제나 화이팅. 제발 건강해져. 그리고 언니 따랑해요 하셨고 EXID 가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있어요. 화이팅 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I love you. 레고 페루. 페루의 레고 감사합니다. 100만 갑시다 주셨고 언니 음색장 이제 아프지 마요. 소르지상 현직 태권도 선수인데 선수 생활하면서 힘들게 언니 생각하면 버텼어요. 아, 여자분이 태권도 선수지. 너무 멋있다. 버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백지원 양. 아프지 말고 선수분들은 부상이 제일 조심해야 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부상 당하시지 말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지원 씨. 누구든지 항상 누구든지 항상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 항상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100만 넘었어! 대박! 진짜 짱이다. 나 그럼 여러분 나 이거 인스타 올려도 돼요?
인스타 올려야겠다. 제가 인스타 활동이 참 잘 없었죠? 자,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좋을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봤던 레고들은 알겠지? 자, 이거를 동영상을 해서 손 떨려요. 자, 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우리 레고들 고마워요. 안녕. 이거 꼭 봐요, 레고. 사랑해. 자, 제가 동영상을 녹화를 해놨고, 진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아, 인스타 못해. 저보다 컴맹이 있네요. 톤맹이라고 해야 되나? 와, 100만 하트 진짜 대박. 내가 이런 숫자를 봤나 싶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래오래 함께 하자, 솔자. 진짜 고마워요, 우리 레고들. 진짜. 아,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솔직 건강 기원할게요. 그래요. 우리 크리스마스에 함께 잘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레고들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또 그 전에, 우리가, 제가 복귀하기 전에 또 인사드리는 일이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레고들한테 인사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꽃길만 걷자. 다니엘 디너쇼 볼 때까지. 예, 디너쇼 볼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 그러면 솔제 보이스를 사랑해 주신 우리 레고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XID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덜덜덜 활동도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레고 사랑해요. 안녕. 빠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